현 정부 들어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가치가 3년 동안 40%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실련 조사 결과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고위 공직자 76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가운데 65명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지난 2017년 1월 평균 8억 2천만 원에서 지난달 11억 4천만 원으로 3억 원 넘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27억 1천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 중이고 3년 전과 비교하면 평균 9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1위는 주현 청와대 중소벤처 비서관인데요. 지난달 기준 부동산 재산이 43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3년간 13억 8천만 원이 올라 상승폭도 가장 컸습니다. 이 밖에 눈에 띄는 인물은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경우 보유한 잠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3년 사이 11억 원가량 올랐고요. 또 김수현 전 정책실장도 과천 주공 6단지 아파트가 10억 원 넘게 오르며 2배 넘게 뛰었습니다. 네, 참모진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고요? 네, 경실련이 시세 상승폭 기준 상위 10명이 보유한 아파트 12채의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시세 반영률이 평균 39%에 불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6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그만큼 고위공직자들의 아파트 값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아파트 값이 계속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